미리 보는 결 승전. 자, SS급 선수 4명이 참가한 미리 보는 결승전입니다. 자, 야도구치 뒤를 바라보면서 수도권 야도구치가 코쇼를 불러냅니다. 자, 코쇼 안착하고요. 코쇼도 갈 생각이 없는데 시동을 잡습니다. 이때 키타치 추시바사 자세도 에어로, 머리도 에어로 키타치 추시바사 출발하나요? 자, SS 왕자 마추라 선행포를 던집니다. 자, 뒤에 라인을 잡고 선행포를 던졌죠. 과연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다리가 무겁진 않아 보여요. 자, 맨디 사토 라인 서두르지만 너무 거리가 많아요. 사토 거기 세우면 무조건 꼴등입니다. 자, 그랑프리 챔프 코쇼 시동을 겁니다. 와, 나아가는 것 같네요. 자, 키타츠도 같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승부세를 던집니다. 자, 역부족입니다. 키타츠도 시속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빨라요. 페달에 모터를 받았습니다. 거칠거칠습니다. 페달에 모터를 달았어요. 그대로 코쇼 역부족입니다. 에세스크 모두 무너집니다. 이대로 또 고배당이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키타츠 추시바사 3885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또 키타츠 추시바사가 출신한 경기죠. 미리보는 결승전에서 자신감을 얻은 키타츠. 아, 낙차! 자, 낙차 타고 가렸습니다. 3명이 뒤졌습니다. 자, 그때 한방 다시 힘을 당하지 않고 다시 시동을 겁니다. 키타츠로 자세와 페달링이 무너짐이 없습니다. 자, 안정적이에요. 시동 꺼지지 않습니다. 스피드가 살아있습니다. 자, 종속이 살아있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뒷선수 텁니다. 텁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원투 꽂습니다. 자, 라인과 같이 원투를 꽂고, 자, 3번에서 좀 배당이 터진 것 같아요. 결국은 1105배가 터졌습니다. 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키타츠로 이번엔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오, 낙차! 자, 낙차가 납니다. 완전히 퇴피한 키타츠로 치바사 사또 갈아탑니다. 자, 사또 신타로 기가 막히게 갈아탔고요. 버스 갈아탔고요. 다음 환승했고요. 자, 2번 키타츠로 전이 상실입니다. 그냥 맨드로 꼴찌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나요? 사또 신타로 겨우 결승에 안착을 하네요. 오, 대단한 선수입니다. 어디에 있던지 들어가요. 결국 790배의 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결승전! 자, 강력한 키타츠루가 빠져서 조금 허무한 결승전이지만 코쇼 유사코, 작년 그랑프리 챔피언 항상 1번을 달고 있죠. 솔직히 그랑프리 챔프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은 실력이지만 게임 운영면이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어요. 자, 마츠우라유지 일본의 왕자, 항상 안정적인 플레이로 항상 상금 랭킹 1, 2위를 다툰 선수고요. 4번 오가와 선행력이 이 경기에선 그나마 가장 좋진 않지만 선행포를 가장 길게 갈 선수로 느껴집니다. 가장 젊은 피죠. 자, 이 선수 무시하지 못할 선수예요. 자, 오가와를 마크할 선수인데요. 자, 이 선수가 마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위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결승전 시작합니다. 옥조배 쟁탈전 시작합니다. 자, 선수 입장. 자, 선수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코쇼 유사쿠, 2번 마츠우라 유지, 3번 카가와 유스케, 4번 오가와 신타로, 5번 사토 신타로, 6번 原智博、7番山田久則、8番池田紀明、9番中川誠一郎、以上9選手で争われます。자, 선수들 입장 완료했고요. 자신만의 루틴에 맞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자, 마츠우라유지 잡아주고 있죠. 사토 신타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둘이 라인입니다. 평소엔 라인이 아니지만 이렇게 큰 경기에서는 크게 나누기 때문에 라인이고요. 자, 코쇼 그랑프리 챔피언. 이 세 명의 SS 선수가 가장 배당이 안정적인 선수들인데요. 이 세 명을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잡아준다는 거는 이 셋 중에 두 명 이상이 아마 우승 선수가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죠. 아, 오가와 몸 푸는 거 보시고요. 자, 어떤 선수 과연 1, 2, 3, 2, 1, 2, 3 꽂을까요? 자, 출발했습니다. 각자 라인을 찾아서 떠나는 선수들입니다. 자, 각자 자신의 자리 찾아갔고요. 자, 마츠우라가 선두 유도원 뒤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로는 코쇼 사건, 마츠우라 사토 라인이 가장 앞으로 가네요.
자, 시소신타로 마추라 앞으로, 아 마추라 뒤로 들어가죠. 예, 마추라 뒤로 가서 마추라를 강력하게 마크할 겁니다. 그 바로 뒤로 21년 챔피언 코쇼가 줄을 서네요. 이 세 명이 섰으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텐데요. 근데 자존심이 세서 같이 게임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젊은 피 4번 오가와 신타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뒷자리 신타로랑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 자력 선수고 완전 마크 선수들로 나누죠. 젊은 피 4번 오가와 신타로 자리 잡았고요. 자, 그 정도 자리라면 선행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중간 자리예요. 자, 뒤쪽보다는 앞쪽 라인의 강력함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기가 느껴져요. 넘어가는데 이미 녹을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젊은 벨로드름의 파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나, 전쟁이 났습니다. 섞이기 시작해요. 자, 쉐이크 쉐이크. 좀 급한 감이 있습니다. 이 긴 거리를 어찌 소화할까요? 아직 힘을 100% 소진 안 하고 뒤를 바라보면서 자, 자신의 타이밍까지 가고 있습니다. 9번 나카가와 눈치채고 사토 뒤에 안착을 하네요. 역시 아시안게임 챔피언답게. 자, 마츠우라 무서운 시속으로 나아갑니다. 자, 마츠우라 나갑니다.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자, 사토 신타로 신나게 붙어갑니다. 사토 신타로 우승을 확신한 듯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되네요. 아주 신났을 때 나오는 코쇼. 이걸 한 방 터냅니다. 사토 신타로 당황했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예요. 브로케아의 역부족인 시원한 시속입니다. 자, 브로킹하기 너무 역부족입니다. 사토 갈아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야마다 따면 안 돼요. 야마다 따면 안 돼요. 땄습니다. 모든 차권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자, 야마다 이렇게 길게 저 왕자 왕이 신화를 달아줬는데 그거 딱 먹어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야, 정말 욕심이 하늘을 찌르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야마다에게 누가 뭐 손가락질은 못하겠지만 차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찢어지네요. 쌍승이 뒤집혔습니다. 아, 코쇼 뒤를 따라간 거나, 아, 다들 뭐라 하네요. 야마다 따면 안 돼, 새끼야! 코쇼, 고맙다. 잘 갔어. 자, 코쇼.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속은 그걸 따먹냐. 진짜 눈도 안 마주치네요. 야, 대출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아파트 값 좀 비싸야지, 임마. 아, 형, 나도 아직 집 없어요. 아이씨. 자, 둘의 사이에 좀 좋아하지만 냉전이 좀 흐르네요. 아, 몰라요. 조금 그래도 최선을 다한 두 선수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코쇼가 조금 섭섭해하는, 코쇼가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370배의 배당이 만들어졌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었고요. 자, 시속도 200m인 11초 2대. 코쇼의 강력한 힘으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쇼가 넘어갈 때 사토시와 심한 몸싸움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마추라시의 시속이 약해서 저희 수도권이 원투를 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코쇼에게 너무 감사하고 작년 지원 결승을 탄 성적도 있으므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뭐 G2나 G1 타이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리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미마세 고니치와 오겐키 데스카. 사요나라 오겐키 오케이 기모치 데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가 너무 강하다. 다리가 쫄아서 돌지 않았다. 결승 진지가 안전하게 경기를 마무리한 걸로 만족합니다. 셋.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단지 힘에서 졌을 뿐 다음 연습으로 이기면 된다. 오가와 열심히 달려줬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다. 난 자력이 안 돼 싸울 수 없었다. 진지. 마추라의 스피드가 굉장했고 나도 따라가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코쇼와 뒤에서 한 방 더 넣을 거란 상상도 못했다. 역시 그랑프리 왕자다. 같이 달리면서도 굉장한 선수라고 느껴졌다.